제주를 베이스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 공존을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뿐만이 아닌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하고 소통하고 싶어 서동아트페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해양 쓰레기의 절반이라는 폐그물을 오브제로 재활용하고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품작 중 정화 시리즈는 제주 설문대 할망이 한라산에 앉아 우도를 빨래판 삼아 빨래를 했다는 이야기에서 착안했습니다. 여기서 빨래라는 행위는 정화를 상징하는데 제 작품에서 여신은 자연의 페르소나로 신체의 일부가 오염, 훼손되자 깨어나 머리를 빠는 즉 감는 행위로 정화를 시도합니다. 여신의 자연을 정화하려는 의지가 인간 행동을 독려하며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